속보입니다. 11월 19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이오지마 화산이 폭발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에서 큐슈의 세 개의 화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 화산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화산, 그리고 후지산 바로 옆에 하코네 화산까지 총 아홉 개의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며 연쇄 폭발을 하면서 후지산의 대폭발에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지진이나 큰 화산 폭발 이후에 주변 지역의 군발 지진이나 연쇄 도미노 화산 폭발을 일으키며 일본 열도가 침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하고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들이 연쇄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이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나 백두산이나 후지산, 통가의 해저화산 등과 같은 거대 화산들이 대폭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이나 규모가 큰 화산들의 폭발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말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연이어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소규모의 분화들이 폭발하여 발생하는 것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며 이 동일본 대지진 역시 그러한 소규모 군발 지진과 소규모의 중소형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하여 일본 정부에서 정식 조사를 하던 중에 한달 정도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일본에는 9개의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거나 주변 해역에 위험 경보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9개의 화산들 중에서 일본 규슈 지역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현재 분화 경계 레벨 3 입산 규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스마 이오지마 화산이 현재 분화 경계 레벨 2 화구 주변 출입 통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 규슈의 화산재를 현재 뿜어내고 있는 화산은 사쿠라지마 화산이며 현재 이 스와노세지마와 마찬가지로 분화 경계 레벨 3 입산 규제형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화산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니시노시마 화산이 현재 화구 주변 경보 입산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위치에 있는 해저 화산인 이 가이토쿠 해산에 대하여 현재 이 주변 해역 분화 경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위치한 화산인 훈카 아사네 화산 역시 이 주변 해역 분화 경보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이오지마에 대하여 화구 주변 경보, 화구 주변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후쿠토쿠 오카노바 역시 화구 주변 경보화 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후지산에서 3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하코네 화산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본에서 화산재를 내뿜고 있거나 분화 위험이 있는 큰 화산은 9개가 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폭발한 것으로 판명이 된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이오지마 화산은 2015년 12월 1일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이 알버트 질스트라 천체 물리학과 교수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0을 선정해서 이 볼케이노 카페의 블로그에 발표했으며 그 선정 기준은 이 앞으로 100년 안에 분화할 것 그리고 파국적인 분화일 것이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화산들 중에서 일본의 화산이 두 개가 그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일본 큐슈의 이 아소산과 11월 19일 폭발한 이 일본 오가사와라에도의 이오지마 화산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오지마 화산은 가장 위험한 전 세계 화산 중 1위로 뽑혔습니다. 그 10개의 화산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먼저 1위가 일본의 이오지마, 2위가 니카라과의
아퍼의 계산, 3위가 이탈리아의 플레그레익 평화, 그 다음에 4위가 일본의 아소산, 5위가 멕시코의 트랜스 멕시코 화산대, 6위가 일본의 인도네시아의 아궁산, 7위가 카메룬의 카메룬산, 8위가 필리핀의 탈산, 9위가 필리핀의 마연산, 10위가 인도네시아의 켈루트산입니다. 11월 11일 폭발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본 이유를 보면은 이오지마는 수천 년 전에 해저의 화산 활동 때문에 융기해 탄생한 섬이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남단 근처에 위치해 있고 섬의 남서쪽에는 이 스리바치산이 우뚝 서서 있습니다. 이오지마의 가장 큰 문제는 마그마 때문에 1mm씩 4년에 융기하는 이 세계적으로 드문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일본 큐슈의 아소산 역시 네 번째로 위험한 화산으로 선정이 된 이유는 일본 큐슈 아소산에서는 이 지난 30만 년 전부터 9만 년 전 사이에 네 번의 거대한 칼데라 분화가 있었으며 이 특히 아소4로 불리는 마지막 분화는 일본에서 발생한 칼데라 분화 중에 최대였으며 화산재는 에도, 지금의 이 도쿄죠. 에도까지 도착을 했고 화쇄류는 규슈의 거의 모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